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사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이 갇혀있는 100의 5점을 모두 잡아내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1단에서 3단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처음 보셨을 때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법한 그러한 문제예요. 원래 이 장면에서 100이 하나 받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 실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100이 이 장면에서 손을 뺐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 가시면 좀더 재미있게 풀어 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오늘도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한 문제 같이 풀어 보시죠. 우선 문제를 척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수들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저쪽 하는 것은 깔끔하게 막아서 두점 쪽을 압박해 보더라도 이두 점을 잡고 백이 살아갈 수가 있죠. 반대쪽을 젖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이 이곳을 끊어만 준다면 넘어가서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겠지만, 백은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을 리가 없죠. 네, 반대쪽을 막습니다. 딱 막아서 이 흙의 네 점을 잡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은 실패가 되는 것이죠. 자, 흙은 이 장면에서 우선 이곳을 나가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 첫순 대부분 분들이 맞추셨을 듯 합니다. 네, 우선은 백을 잡아내려면 이곳을 나가내는 한 수이고, 여기서 백은 두 가지 정도 응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를 막아볼게요. 네, 이렇게 막아서 흙의 세 점을 압박한다면, 언뜻 보면 흙의 세 점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만, 지금은 아래쪽으로 돌려치는 수가 좋습니다. 네, 이곳을 빠져서 흙의 네 점을 잡고자 할 때, 이런데 뒤쪽은 두시면 안 돼요. 네, 뒤쪽을 메워가는 것은 단수 쳤을 때 때려간다면 살 수가 있고, 아래쪽을 젖혀가자니 이곳을 막았을 때이 역시 패가 나면서 이진행하는 게안 되죠. 하지만 흙은 이 장면에서 두 점을 잡습니다. 네, 두 점을 깔끔하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어쳐 가더라도 반대쪽, 뒷공배를 쭉쭉 메어 간다면 백이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때려가면서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이 장면에서 넘어가는 수가 최선의 진행인데,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정말 기똥찬 수를 발견하셔야만이 이 백을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선에게 솔직하게 뒷공배를 메워가는 것은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네, 세 점을 잡아서 너무나 쉽게 백이 살아갈 수가 있고, 언뜻 보면 이곳의 단수 이을 때그 다음에 젖혀가는 수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백이 찔러 갔을 때 여기를 한번더 젖혀가면서 백의 궁도를 추궁하겠다는 뜻인데, 막상 근데 이 진행은 백이 때려두고 여기를 이어갔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짠이 끊어 간다면 다섯 점이 제압되면서 살아가고요. 반대쪽을 이어가자니 뒤쪽에 한 점을 딱 단수 쳐서 촉촉스러우게 두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죠. 네, 지금 3번을 단수치고 젖혀가는 수가 은근해 보였는데, 이 수는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나가는 것도 막으면 또 응수가 없어요. 단수를 쳤을 때 흙의 다섯 점이 그대로 제압되죠. 자, 흙은 이 장면에서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어떤 세 가지냐면 바로 일선의 입구자, 이 입구자와 그 다음에 일선의 날일자, 그리고 일선의 한 칸, 이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우선 이들의 공통점은 아래쪽으로 뭔가 연결을 통해서 백을 잡아내겠다는 뜻이죠. 이 5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5번을 두었을 때 지금 그냥 단수치는 것은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 자충이어서 백도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 때려두고 이을 때 아래쪽을 꽉 이어간다면 지금은 백을 잡을 수가 있죠. 네, 끼우더라도 단수, 잇더라도 넘어가면서 흙의 돌이 일선으로 쭉 연결이 되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이면 붙이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이곳을 붙이면 위쪽을 단수치고 아래쪽을 때리고 또한번 때려가면서 이 역시 잡을 수가 있고, 백이 꼬부리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꼬부려서 흑의 네 점을 잡아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입구자가 존습니다. 끊어 간다면 뒷공배를 메워가서 좌충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고, 위쪽을 단수 친다면 그때는 아래쪽을 딱 환상적이게 넘어갈 수가 있죠. 찔러도 맞고요. 때리더라도 때린 다음에 꽉 이어간다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이 이 5번을 띄어서 백을 잡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백도 이곳이 아주 존수해요. 딱한 칸을 띄어 간다면 흑의 네 점이 탄력이 없어지면서 그대로 잡히게 되죠. 네, 이 진행은 살았습니다. 뒷공배를 메워 가더라도 쭉 단수 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이 5번이 괜찮아 보였는데 이 수는 성립하는 수가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그 옆쪽, 이곳의 나를 자는 어떨까요? 이 수도 은근해 보여요. 왜냐면 지금 치받는 것은 여기를 뻗어가지고 나갈 때 하나 쭉 막아가지고 절묘하게 좌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를 치는 것도 이 역시 넘어가서 백을 깔끔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백은 이 장면에서 이곳을 단수칩니다. 네, 이렇게 잡아두고 때려갔을 때 반대쪽을 또 젖혀가요. 여기서 오기 응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잡으러 가려면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한번더 막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백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 때려두고 뒷공배를 쭉 단수쳐 간다면, 네, 이것도 좀 반전이 있어요. 쭉 메워갔을 때 지금은 비계 형태로 백이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 어디일까요? 아마도 지금은 정답을 눈치채셨을 듯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일선의 호구이죠. 네, 이 일선의 호구가 아주 기똥찬스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꼬부린다면 하나 막아두고, 막을 때 뒷공배를 메워가서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고, 이곳에 단수 쳤을 때가 어려운데요. 이때 한번더한 칸을 띄는 수, 이 3번과 5번, 7번이 환상적인 수순으로 이 백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딱 있는다면 꽉 이어서, 끼워도 돌려치고 딱 이어가면서 이 백을 넘어가면서 잡는 것이 오늘의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유단자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꾸준하게 한 문제씩 풀어가시면서 기력 향상하신다면 아주 뿌듯할 듯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